자, 근데 여기서 이제 누님 도식을 하셨는데 네. 퀴즈를 패갈 수가 없습니다.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연기라서. 있는 거 이렇게. 이 조선왕조실록은요. 세 번에 걸쳐서 완성이 돼요. 초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1차 사료. 그걸 다시 한번 만지겠죠. 중초예요. 중초.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본이 정초예요. 예. 조선시대는 종이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활용, 절약 정신을 이용해서 초초, 중초본은 물에다 씻어요. 그걸 세초라 그러죠, 세초. 그걸 세초라 그러죠, 세초. 오, 맞아요, 맞아요. 물에 씻어서 종이만 재활용하고. 이거 문제로 내려고 그랬는데. 네. 딴 거. 다행이다. 분위기 파악 되게 못해.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바꾸겠습니다. 나도 알았는데, 세초. 미안합니다. 너무 공부하고 온 거 아니야? 되게 신기해. 상식적인 거. 오케이, 오케이. 바로 질문 가겠습니다. 네. 퀴즈 가겠습니다. 네네. 조선왕조 실록을 세초 작업했던 그곳은 어디일까요? 현무. 현무. 청계천. 왜? 왜? 진짜? 에이. 맞아? 너무 어이없어서 그런 거죠? 맞아. 되게 견제하시네. 전현무 오다! 전현무 오다! 들고 계시라고, 들고 계시라고. 여기는 낚였네. 이곳 아주 가까운 곳에 대학로가 있습니다. 인화. 인화. 신촌? 현무. 현무. 성균관대학교. 성균관에서 세초 작업을 했다? 그렇지요. 매우 좋은 추리.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바꾸시겠습니다. 성균관 합니다. 갑자기 왜? 한석규요? 북한 서투를 하십니까? 성균관 학교예요. 어머. 잘한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찍었었는데 성균관 맞으네요. 성균관 또 없지? 와. 오다. 성균관. 종로구에 있어. 종로구에. 종로구에. 상명여대 옆에. 뭐가 있지? 거기 왜? 왜 그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얼굴 씻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씻고 세수. 예. 세수. 아, 야다. 세수예요. 세금장. 정답! 정답! 뭐야? 세금장. 내가 살았던 우리 친정인데 거기 구기동. 아 진짜? 친정. 아, 구기동. 네, 거기 구기동 나요. 그 옆에 그 왜 중국집 큰 거기 옆에. 대원군 별장이 있는데고. 그렇죠. 세검정. 세검정? 근데 지금 난 세초로 하는 건 제가 몰라요. 전인화 선생님 마친 것도 놀랍지만 난 너무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요? 세검정이 뭐야?